15년째 총체적 언어교육을 하고 있는 김선희 선생님은 아이들이 살아나는 수업, 모두가 즐거운 수업을 만들어가고 있다. 눈비름까지 오는데 힘들고 다리 부서질 뻔했어요. 다리가 부서질 뻔했어요? 네. 또 어땠어요, 개구리? 어땠어요, 개구씨? 다리가 무서워요. 다리가 무서워요, 개구리. 어땠어요? 개구리. 뜨겁게 말굽 만들고 최재훈 회사장님. 자, 이제 여러분은 회사장입니다. 그동안 공부했던 식물의 한 사리 수업을 마무리하는 시간. 다시 오늘은 내 생애 최고의 날입니다. 3학년 동생들이 교실에 초대됐다. 4학년이 식물 전문가가 되어 후배에게 설명하는 이벤트 수업. 은선이, 지혜야. 저리 가세요. 배워서 남주자가 모토인 선생님은 중요한 내용을 정리해서 말하는 법을 가르친다. 4학년 언니 오빠들이요. 식물의 한 사리를 가지고 뭘 만들었냐면, 그렇죠. 식물의 한 사리로 식물의 한 사리 그림책을 만들었어요. 벌레 한 사리가 뭐라고? 애벌레, 곤대기, 성충. 그 시간을 통해 아이들은 의사소통 능력을 배우고 언어 표현에 자신감을 갖게 된다. 꽃이 펴, 안 펴? 7월, 6월에서 7월 사이에. 식물의 한 사리에 관해선 이제 프로급인 아이들. 마지막으로 준비한 비장의 카드가 있다. 보고, 듣고, 느끼고, 배운 것을 토대로 만든 식물 그림책이 바로 그것이다. 나비가 나중에 오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식물들은 살아있었지. 아이들의 넘치는 상상력과 아이디어는 총체적 언어 수업을 통해 빛을 발한다. 꽃이 되면 조마조마해. 내가 밟힐까봐 조마조마해. 들에게 맞을까봐 조마조마해. 그런데 내가 커다란 나팔꽃이 되니 겁이 싹 없어졌어요. 나는 참 기분이 좋아졌어요. 숲속 친구들. 어느 평화로운 숲속 마을이었어요. 그때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공사를 하기 시작했어요. 화가 난 숲속 친구들은 공사하는 차들을 날려보냈습니다. 그리하여 숲속 마을엔 다시 평화가 찾아왔어요. 선생님은 교육법을 나누고 공유하는 것을 즐긴다. 아는 것을 나누고 평가를 받는 기회는 더 나은 수업, 더 발전된 언어 교육을 위한 기회이기 때문이다. 돌에 맞을까봐? 선생님이 부족해. 아이들이 자기의 생각이나 느낌 같은 거를 수업 시간에 배운 거를 글로도 표현하고 그림도 표현하라고 보니까 여러 가지 수업 과목을 다 통합해서 하는 것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나도 여러 선생님들 이렇게 수업을 하는 거 봤는데 이리기 선생님처럼 이 수업 준비를 참 다방면으로 해갖고 하는 거나 처음 봤어요. 그리고 애들이 우선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흥미있게 하니까 동기부여가 참 잘 된 것 같아요. 오늘 3학년 초청 수업에는 동료 평가가 이루어졌다. 가장 설명을 잘한 식물 해설사에게 동생들이 별 스티커를 붙여주는 것이다. 똑같아, 똑같아, 역시. 한 달여간 진행된 식물의 한 사리 수업. 총체적 언어 능력의 향상과 함께 이렇게 끝이 났다. 우리 막에게 큰 박수를 한번 더 봅시다. 처음에는 어려웠지만요. 점점 더 잘하니까 재밌어졌어요. 글 쓰는 걸 굉장히 싫어했어요. 근데 지금은 뭐든지 글로 표현하는 거를 잘하진 못하지만 굉장히 편하게 표현을 하죠.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어요. 또 학교를 갔다 와서도 엄마 오늘은 날씨가 어땠는데 그런 말을 통해서 자기가 자연히 그걸 습득을 해서 그런 이야기가 되는 거 보면은 거기서 생각하고 느끼고 그런 것을 하니까요. 제가 더 정말 똑똑해진 것 같고요. 생생하게 살아있는 환경에서
생생한 언어로 생생한 느낌을 표현하는 수업. 김선희 선생님이 만들어가는 총체적 언어 수업을 통해 아이들은 수업의 주인, 그리고 자기 삶의 주인으로 성장해 나간다. 신곡이 또 하나 나왔는데 그렇습니다.